생이쌤의 영상 수업 GTQ 포토샵 1급 2018년 10월 B형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게 되면 환경이 내가 쓰던 컴퓨터 환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아예 초기 세팅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 화면에 있는 포토샵 아이콘을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기라고 뜹니다. 이때 열기를 진행하면 창이 하나 제가 마우스를 띄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과 알트 쉬프트 키를 띄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떴더니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왼쪽에 그 패널 모양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단축 아이콘을 실행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기. 그러면 요런 창이 뜹니다. 포토샵에 세팅 파일을 딜리트 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스를 해주게 되면 포토샵의 모든 세팅을 다 지우고 초기화를 해서 포토샵이 실행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컨트롤 알트 시프트 실행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자, 실행이 됐습니다. 이때 화면이 이렇게 들어와졌는데요. 초기 세팅을 했을 때 준비사항이 두 가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에 갔을 때 타입에 갔을 때요. 문자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지 않겠다. 체크를 풀으세요. 그래야 한글 글꼴이 궁서, 굴림 정확하게 한글 글꼴 모양으로 나타나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왕 들어온 김에 이것도 해볼까요? 가이드 앤 그리드 슬라이스를 100 픽셀에 한 개 그리겠다. 그리고 뭐 여기 가이드의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밝은 노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새 도큐먼트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뉴 해서 단위는요. 픽셀 단위로 할 거고요. 자, 지금 3번 문제는 600에 400입니다. 600에 400, 72dpi, RGB, 화이트, OK. 자, 가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뷰 메뉴에 쇼 그리드죠. 참 그리드. 자, 노란색으로 그리드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자, 여러분 작업하시는 폴더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3 다시 원본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할 때는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건 원본을 없애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배경을 FF6666 필 칼라를 즉 전경 칼라를 FF6666 OK Alt Delete. 자, 2번 문제부터는 소스를 한번 불러서 보겠습니다. 1급 다시 7, 8, 9, 10, 11. 파일 오픈하죠. 소스 파일 1급 다시 7, 8, 9, 10, 11. 열기 했고요. 자, 1급 다시 7 그림을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블렌딩 모드, 하우난 모드를 스크린으로 하고 오퍼시티 70%. 자, 바깥으로 쭉 뺐습니다. 무브 툴로 작업 화면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끌고 오면은 정중앙으로 가져와져요. 자, 그림을 가져와서 위치를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컨트롤 T, 컨트롤 0. 아, 좀 너무 크네요. 좀 줄여볼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위치를 잡았고요. 자, 합성 모드를 스크린 줄여요. 여기죠. 합성 모드 스크린. 여기를 합성 모드라고 합니다. 오퍼시티 70%. 자, 두 번째 문제는 1급 다시 8 그림을 가져다가 자, 무브 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치가 됐고요.
이미지가 좀 사이즈가 다르네요.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위치 잘 잡아주고요.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위치 잡습니다. 네, 마음에 들게 됐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한 마스크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스크. 여기가 마스크죠. 마스크 가로 방향 그레디언트에 가서요. 흰색이 보이고 검은색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급-9 그림은 패치워크를 주고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한 엠보스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술봉으로 여기 흰색 부분을 셀렉트 잡고 선택 반대하는 게 빠르겠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오셔서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T,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요. 위치를 로테이트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위치를 잡았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패치워크 줘볼까요? 패치워크. 오케이.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앤 엠보스. 베벨앤 엠보스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급-10 그림은 아웃그로우네요. 여기 사람이네요. 모델만 셀렉트를 잡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배경과 셀렉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팁으로요.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에서 하나를 복사하고요. 컨트롤 L 눌러서 레벨 값에 들어가서 약간 대비를 강하게 명도를 진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아볼까요? 그러면 대비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여긴 또 너무 대비가 강했네요. 이런. 자, 위에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델을 Alt 키를 눌러서 셀렉트가 넘친 건 좀 빼주고요. 셀렉트를 잡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대가로 열기 닫기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 이쯤 했는데요. 여기 갔더니만 여기가 넘쳤네요. 이럴 때는 현재 레이어는 버리고 아래 레이어에서 셀렉트를 마무리해 볼까요?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는 원본을 갖다 손상시킨 레이어죠. 다르게 한 거잖아요. 윗부분에 밝은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복사를 했었던 거고요. 요 사이 요 부분도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Alt키를 눌러서 좀 빼주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대가로 열기 닫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조정했습니다. 자, 모델을 셀렉트를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자, 작업하면 화면에 컨트롤 V 가져다가 컨트롤 T, 컨트롤 0 Alt Shift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자, 그 다음 현재 모델은 레이어 스타일이 아웃글로우 외부 네온 효과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문제를 봤더니만 하나를 빼먹고 갔었네요. 텍스처화. 1급-8 그림의 텍스처화. 자, 1급-8 그림. 여기입니다. 마스크를 주어진 요 그림이죠. 그림을 선택한 다음 필터, 필터 갤러리. T 눌러보면 텍스처라이즈. 텍스처화 오케이. 자, 텍스처화 완성했어요. 자, 이번에는 1급-11 그림에서
색상을 보정하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선택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마술봉으로 바깥에를 쿡 찍는데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 흰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셀렉트를 잡고요. 선택에 요 부분도 저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여기를 좀 선택해서 뺄게요. 이때요. 쉬프트를 눌러서 여기 안쪽에 하얀 요 동그라미 부분까지 셀렉트를 잡고요. 선택 반대. 컨트롤 쉬프트 I, 컨트롤 C, 복사. 자, 작업하는 화면에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T, 컨트롤 0. 쉬프트를 눌러서 크기 조절합니다.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드를 보면서 예쁘게 크기도 조절하고 잘 배치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자, 엔터. 봤더니만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샤도 그림자 효과가 있고요. 여기 봤더니 두 번째 주황 컬러만 보라색으로 보정하래요. 자, 주황 컬러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봤더니만 주황의 요 안쪽에 요 부분까지 셀렉트를 잡고요. 컨트롤 U. 요게 바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보라색 계열로 보라 계열로 보정했습니다. 자, 선택 풀고요. 효과 줄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펙트는 드롭 샤도 그림자 효과 오케이. 자, 완성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보라 계열 드롭 샤도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 출력 형태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참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실제 문제지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 효과랑 출력 형태를 보면서 참조합니다. 문자 효과 할게요. 패션 레포트. 타입 툴로 글자 쓰겠습니다. 자, 패션 레포트라고 글자를 썼는데, 글자는 현재, 에어리얼체. 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한글 설정했기 때문에 한글 글꼴이 잘 보여지죠? 에어리얼, 볼드, 글자의 크기는 45포인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져 있네요. 자, 적용하고 한번 이펙트 효과 줘볼까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은 여기 막대 에디터 버튼을 누르시고 9900FF. 자, 더블 클릭해서요. 9900FF. 자,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지금 가운데로 쿡 찍은 다음에 얘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FFCC99. 자, 마지막 컬러 더블 클릭해서 FF0000.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가 안 됐나 봐요. 이런. 다시. 9900 FF. 왜 오케이가 안 됐을까요? 자, 컬러 FFCC99. 마지막 컬러 FF0000. 오케이. 오케이. 캔슬이 눌러졌었나 봐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요,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현재 문제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라에서부터 이렇게 붉은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이 될까요? 바로 0도 방향 되겠습니다. 보라에서부터 붉은색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현재 스트로크가 주어졌네요. 자, 다시 스트로크 들어갔을 때 스트로크는 3픽셀 FFCC. 좋습니다. 드롭 샤도우도 좋아졌네요.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오케이. 자, 글자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타입 툴에 웝 텍스트 툴로 플래그 효과 주겠습니다. 플래그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글자를 봤더니만, 자, 문자지를 보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거는 컨트롤 T 그리고 로테이트로 살짝 기울어서 문제지하고 같도록.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드를 보면서 문제지와 같도록 모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델이 조금 제가 크게 그려졌나 봐요. 살짝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가을 트렌드 패션 제안. 궁서체 17포인트. 흰 깜장색의 흰 테두리군요. 이 픽셀에. 자, 타입 둘러요. 글자를 쓰는데 글자는 궁서체. 글씨의 크기는 17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깜장색. 자,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 2픽셀이라고 했죠. 2픽셀 색상은 흰색. 자, 위치 문제지 보고 잡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봐볼까요? 이번엔 나만의 스타일 찾기. 아, 이번엔 텍스트가 엄청 많네요. 도둠 25포인트. 자, 타입 툴로요. 자, 글자를 쓰고 나서 요 앞에 T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손쉽게 셀렉트가 됩니다. 도둠체 25포인트. 색상 여기 상단에 있는 요게 색상입니다. 색상은 0000FF. 오케이 했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2픽셀 그레디언트가 되어 있군요. 자, 더블 클릭. 스트로크 타입이 그레디언트. 그리고 FFCC33. 자, 두 번째 컬러 FFFF.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스트로크가 주어져 있네요. 스트로크는 2픽셀이군요. 2픽셀. 아, 드롭 샤도우 있습니다. 자, 오케이를 하고 그림을 봤더니만 얘가요, 여기가 주황이고 여기가 파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틀렸죠. 스트로크를 봤을 때 90도 방향이 아니라 0도 방향, 주황에서 흰색으로 찾아가는, 주황에서 흰색.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글자가 위로 뭉긋하게 솟아있는 스타일이 적용돼 있죠. 웍 기능입니다. 위로 뭉긋한 아크를 했더니만 수직 모양이 아니죠. 아치를 해봤더니 아,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아크 어퍼. 요거 맞습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위치 그림 문제지를 보고 잡아주십시오. 나만의 스타일 찾기. 네, 자, 다음 문제. 이번엔 신상품 특가 세일. 자, 여기 있네요. 바탕체 15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있습니다. 자, 타입 툴로 글자 쓰고요. 글자 더블 클릭해서 바탕 글자 사이즈는 15포인트. 컬러가 주어져 있죠? 컬러는 CC00FF. 그리고 스트로크가 주어져 있네요. 자, 오케이. 컨펌을 했고요.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테두리 효과는 2픽셀 컬러는 흰색. 오케이, 오케이. 자,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신상품 특가 세일. 네, 요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여기에 봤더니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까지 주어졌지만 사실은 여기 프린터에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요. 쉐입이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져 있는 별 모양으로 두 가지 컬러가 있죠. 외부 강선 효과. 그 다음에 여기 리본의 쉐입이 있고요. 여기 돋보기 쉐입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쉐입 툴. FF99로 먼저. 커스텀 쉐입 툴 갑니다. 쉐입은. 자, 요즘 이미지가 너무 찌끔해요. 이럴 때는 여기 설정 버튼 누르고, 라지 썸네일 하면 조금 큰 형태가 나타나지고요. 자, 여기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별인데 요거네요. 자, 쉐입을 찾아서 여기 노랑 여기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색상을 더블클릭 에코. 색상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여기다가 주어지는데요. 요 컬러죠? 오케이. 자, 세일이라는 그 그림보다 밑에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줍니다. 이렇게 요 뒤로 배치됐죠? 그리고 아웃그로우 효과가 있네요.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우. 오케이, 좋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잘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쉐입 툴로. 여기에 좀 크게 별이 하나 더 있죠? 크게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다르네요. 색상을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흰색이네요. 흰색 오케이.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고 아웃그로우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이번엔 리본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쉐입에서 커스텀 쉐입입니다. 리본을 찾아서 리본 여기 찾았네요. 리본이 어디 있냐면 오, 가방 위쪽으로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리본은 가방 위에 있어요. 레이어 여기다 주고요. 아, 위치를 조금 다시 잡아볼까요? 이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있는 듯한 요쯤으로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리본 왔습니다. 리본의 색상은 FF66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샤도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드롭 샤도우 오케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돋보기 한번 그려볼까요? 쉐입 툴로 돋보기. 아, 이게 쉐입이 매번 늘상 보는데도 찾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돋보기를 여기 있네요. 오, 찾았습니다. 나만의 스타일 찾기 여기에 돋보기를 그려봅니다. 자, 그렸는데요. 컬러는 FF9933. 자, 컬러 줬고요. 효과는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가 70%래요. 오퍼시티 70%. 자, 글자 레이어보다는 밑에 있고요. 자, 위치도 조금 찾기 길을 이렇게 둘러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 레이어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레이어보다 위에, 사람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완성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